계약 전에 네.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있나요? 혹시 변호사 업무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. 요즘에 눈에 띄는 조항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뭐 갑이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출연해야 된다. 반드시 어떤 네. 프로그램이든. 네. 아. 일본에는 지하 아이돌이라는 게 있어요. 지하? 지하 아이돌? 그러니까 몰라요. 그 카페 같은 데서 가깝게 만나서 뭐 차 같은 거 먹지 마시거나 아 그런 게 있어요?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, 일본은. 근데 그런 카페가 지하에 많아가지고 지하 아이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프로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. 이미지가 확 깎을 수 있는 그런 네, 프로그램이구나. 그런 데를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안 돼. 네. 그런데 가기 싫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그 조항이 있으니까 너가 지금 이 조항 너가 위반하는 거야.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위탁을 보내는 위탁 그건 뭐예요? 그러니까 갑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.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케이사에선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. 네. 나도 여력이 안 되고 그러면 일로 보내는 거예요. 양도 보내면서 네. 제가 여기서 돈을 받는 파는 거네요. 네, 네. 여기서 근데 그 여기서 받은 돈 몇 천은 이 친구가 아이 그건 안 되지. 네. 오 마이 갓 진짜로요? 네. 그런 거 멋있어요. 이 친구의 빚이 되는 거예요? 네. 아니 그 와, 말도 안 돼. 이게 왜냐면 아이돌들이 되고 싶은 그 꿈, 그 꿈을 정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.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판결을 받거나 누군가 제3자가 본질적으로 이제 네.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 자기가 보상은 못 받더라도 그렇지. 아, 내가, 네.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, 그 시간들이. 아, 위로가 돼, 위로가 되죠.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고. 좌절하지 말고 네. 또 새로운 인생 또 살아가면 돼요. 맞아요. 네. 그게 좀 겁나거든요. 그럼. 여기서 끝날 것 같고. 그냥 내 인생 왜냐면 뭐 5, 6년 여기다 쏟았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면 진짜 인생 끝난 것 같고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니야. 또 기회가 와. 맞아. 살아보니까. 자, 들어오자. 하나, 둘, 셋. Got a lot of problems that I still don't wanna tell them what I feel like. About to start a